눈코뜰 새 없이 분주한 주부들, 가스불과 각종 주방기기들이 가득한 주방에서의 작은 실수는 곧장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처음이라 힘들지? 아니요, 재밌는데요? 야, 아... 어머,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최대근. 조금 있으면 식구들 들이닥칠 텐데 빨리빨리 하자고. 네, 형님. 세대게이 씨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음식장만이라 서툴기 그지없지만 의욕만은 넘칩니다. 아차, 계란 다 떨어졌는데. 제가 사올게요. 아니야, 가게 위치도 잘 모르면서.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그거 다 굽고 튀김할 기름이나 불에 올려놔줘. 기름 데우려면 시간 좀 걸리거든. 부탁해. 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홀로 남겨지게 된 A씨. 그녀는 큰 동수의 부탁대로 냄비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에 올립니다. 뭐 별거 아니네. 아직까진 평화로운데요. 네. 아, 맞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군요. 지금 세탁기도 돌리고. 그러려면 한참 걸리겠지? 금방 빨래 넣어놓고 형님한테 점수 따야겠다. 아, A씨가 다 된 빨래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고 있는 사이 어느새 돌아온 A씨의 큰 동서. 그런데 그래. 어머, 저게 뭐야? 연기 아니야? 어머, 어떡해. 문을 열자 집안은 온통 매캐한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주방의 기름 냄비에선 불이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세대게이 씨가 했던 어떤 결정적 실수 때문. 예,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잠깐 사이에 기름에 저절로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날 수 있었던 것은 A 씨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응? 뭘 사용해요? 그렇다면 짧은 시간 내에 기름으로 인한 화재를 유발한 A씨의 잘못된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 사용했어요? 이 기름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냐 이건데. 와, 아까 그 전문가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상당히 길게 길게 얘기했어. 네. 길게 얘기했어. 네. 나도 간단하게 삐롱삐롱삐롱삐롱 상당히 길었거든요. 예. 오! 튀김할 때 형님 젓가락을 걸쳐놓잖아요, 형님. 건져야 되니까 나중에 튀긴 다음에. 네. 젓가락을 빼내야 되는데 꽂아놓은 거야. 젓가락이 과열되면서? 할 거를 이제 맞고 한 대 맞고 오세요. 맞고 오세요. 하여튼 왜 이래? 형님들이 왜 이래? 저희 힌트 좀 주세요. 설마 이건 아니겠죠? 막막하네요. 이거는 식용유의 발화점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식용유의 발화점이 300도 이상, 뭐 400도 가까이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끓이지 않으면 불이 안 붙는데 특정한 오일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어요. 야, 이게 답은 일단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기름이냐? 기름이죠. 건강에 좋다. 또 특히 뭐 다이어트에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를 요리에 쓰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뭐 좋다길래 그걸 먹고 있는데 혹시 올리브유가 보통 식용유보다 발화점이 낮아서 불이 더 쉽게 붙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올리브유를 사용했기 때문. 얼굴 작아갖고 힘도 클 거야. 코를 대세야 돼, 코를. 뒷모습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고개가 이렇게 막으는. 이거 지금 휘둘리가 나. 이게 더 무섭지. 알 것 같아. 오? 아, 그래? 알 것 같아. 정확합니다. 새우튀김이나 뭐 동그랑땡이나 고기 완자나 이런 걸 튀길 때 보면 말이죠. 기름을 이렇게 좀 봉긋한 후라이팬 좀 높은 데다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많이 따르니까 이걸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아까워요. 식혔다가 재활용하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튀김하다 보면 그 찌꺼기가 그것이 원인이 되면서 이 발화점이 낮아지지요. 그러면서 확 불이 붙는 겁니다. 아니, 예. 예. 힌트에서 기름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기름이 재활용하면서 이 발화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위기 탈출, 넘버원.
뭐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 사용입니다. 올리브유 해줘요. 설 음식들의 상당수는 기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음식에 사용되는 기름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식용유의 대명사격인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 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 보네. 식용유가 유사한 게 있고 올리브유 선물 같은 거 있는데.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형님 이게요. 몸에 그렇게 좋대요. 우리 이걸로 해요. 몇 년 전부터 웰빙 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진 올리브유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식용유를 대체해 올리브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도 조리법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 짜낸 것으로 올리브의 맛과 향이 강해 샐러드 드레싱이나 소스 등 주로 생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여러 종류가 있군요. 큐어 올리브유는 고온 처리 등의 정제 과정을 거쳐 향미가 조금 덜하지만 주로 고온의 볶음용이나 튀김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좋은 정보다. 드레싱용이랑 튀김용이랑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겠지? 얼마나 웃기는 거야. 튀김용만 알았지. 올리브유로 튀김을 해봤어요. 몰랐는데.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몰랐는데요. 튀김용으로 샐러드에 부어 먹는 건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요. 잘 사용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은 안 해요. 이거 구분해서 사용 안 하시는구나.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올리브유의 종류와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그저 몸에 좋다는 정보에만 의지한 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압청이라고 써있나고. 이게 압청이라고 써있어요. 기름을 끓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이 발연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 성분인 아크롤레인 등을 형성하면서 기름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불꽃이 피어오르는 발화점에 이릅니다. 따라서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고온의 튀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저 모르시는 분 많겠는데요. 그럼 일반적인 식용유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을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주방 용태의 두 개의 세트에는 튀김용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콩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각각 튀김용 냄비에 가득 담고 동시에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름들. 잠시 후 올리브유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3분 만에 콩기름은 아무렇지도 않고요. 식용유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점점 연기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엄청난 차이네, 엄청난 차이. 잠시 후 올리브유에 저절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확 붙는다. 야. 즉 식용유보다 올리브유가 발연점, 발화점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콩기름 쪽은 멀쩡한데. 와, 차이가 많은데. 일반적으로